안녕하세요, 제이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단어 외우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요즘엔 단어 하나를 정말 100번을 외워도 안 되더군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언덕 이름인데 나중에 가보려고 외우는 중인데 정말 안 외워지더군요. Tau ma tau hakatan gi hanga ko awa u otama tituri puka kapiki mau nga horo nuku pokai wonua ki fana tau. 어디 맛집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노래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하여간 뭐든 이름이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서 거시기 이렇게 하죠. 이게 참 편리한 단어입니다. 거시기. 영어로도 있죠. What you might call it. What you might call it. 이라고 합니다. What you may call it을 줄임말입니다. What you may call it, I don't care.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 써.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eaten, what you might call it, some chocolate candy? 뭐라더라? 그 초콜릿, 이름이 뭐지? 그 먹어봤어? 이름이 기억이 안날때 보통 What you might call it.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침 이걸 노리고 진짜 그런 초콜릿이 나왔더군요. 하여간 단어 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원을 이용한 단어 암기가 뭐 재미도 있고 또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과 관련한 단어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불은 세상 모든 언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 차용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불에 해당하는 표현이 언어마다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언어의 역사라던가 인류의 이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의 모리스 스웨데쉬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런 어휘들 한 200개를 모아서 리스트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스와데시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나, 너, 엄마, 아빠, 하늘, 물, 불, 뭐 이런 것처럼 외래어의 영향을 덜 받는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다듬어서 100개로 줄였는데, 다른 학자들이 이 리스트를 보고, 뭔가 아쉽다, 부족하다 했겠죠? 그래서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2009년에 그런 어휘들 100개를 발표를 했는데, 이를 라이프치히 자카르타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어휘들은 어디서 쉽게 차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어가 언제 갈라졌고 유래가 어딘지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차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이런 단어는 세상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마, 빠, 따, 파, 타 이렇게 옹알거리기 때문에 어디서 쓰더라 해서 이제 가져온 말이 아니라 거의 의성어에 가까운 단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엄마, 마마 마미, 아빠, 빠바, 파파, 다다 이런 단어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차용해올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비교 언어 연구에는 뭐 별로 도움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이런 단어를 포함하게 되면 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쓴다고 타밀어가 우리말과 같다고 막 흥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리스트에서 가장 차용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단어 1위는 무엇인가? 바로 불입니다. Fire. 53번째에 to burn, 불타다가 있습니다. 이 fire가 가장 차용성이 낮은 단어라는 것인데, 그 말은 fire, 우리말로는 불, 중국어로는 火, 일본어로는 희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어디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온 단어일 확률이 가장 낮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ire는 발음상이나 표기상으로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자, 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일단 쭉 나열해 볼까요? 가장 먼저 fire가 떠오릅니다. fire. 우리는 F 발음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fire라고도 쓰죠. 마침 불 화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fire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영어, 게르만조어, 또이 단어에서 고대 색슨어, 프리지아어, 노르웨이어, 중세 네덜란드어, 후, 고대 고지 게르만어, 그리고 독일어, 포이어,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많은 변형이 생겨났습니다. fire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표기를 해보면 우리 불하고 표기상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여기 보이는 단어들이 이제 불 피워 할때 피워랑 같다면서 인류 태초의 언어가 우리말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댓글이 또 달릴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불의를 보면 끝까지 참는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자기만 옳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는 반드시 눈을 감습니다. 눈 뜨고 못 보기 때문에. 하여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또 인도 유럽 저어 파이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발음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사어이기 때문에. 인도 유럽 조어에는 불에 관한 어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그니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어는 이제 불을 그냥 물질로 본 것이고, 이그니는 불을 살아있는 힘으로 볼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그니는 라틴어로 불, 이그니스의 어원이 되는데, 불을 붙여서 어떤 힘을 발생시키는 그런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총을 발사할 때는 fire, 사람을 해고할 때도 fire. 하지만 로켓을 발사할 때는 ignition이라고 하죠. Start 2, 1, boost ignition and liftoff. ignition, 점화, 발화. 동사로는 ignite, 점화하다. 불이 붙다, 붙이다, 뭐 자동사, 타동사 다 됩니다. 그리스어 어원상으로는 불을 pyr로 표기합니다. Speed. fyr과 비슷하죠? 그래서 pyro로 시작하는 현대 영단어들은 다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pyromaniac, 방화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일 경우에 mania라고 하면 안 됩니다. maniac이 되어야 사람을 의미합니다. mania는 미친 상태의 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하여간 이제 방화광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뭐 한국 영화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병원을 안 가셔도 되겠죠. 참고로 방화범에 해당하는 단어로 arsoni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시고요. TV나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arson이라고 하면 방화. arsonist,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에 이제 일부러 불을 지르는 그런 방화범을 의미합니다. 파이로매니액과 아르소니스트의 차이점 아시겠죠? 파이로매니액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르소니스트는 불을 지른 범인을 말합니다. 사실 파이로로 시작하는 이제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룰 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불, 열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웬만큼 유추가 가능하십니다. 파이로포비아, 포비아는 공포증, 그래서 불공포증. 파이로젠, 이제 젠은 만들어낸다는 어근이죠. 제너시스, 발생,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죠? 그래서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발열 물질, 발열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아까 푸도 이제 물론 발음은 지금은 다르지만 BUR, 부르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우리말 불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burn은 불이 타오르거나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flame은 불꽃이라는 뜻이죠. fire와 이제 어원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원은 밝게 빛나다, 반짝이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새, 플라밍고도 이제 색깔이 불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플래시도 이제 밝게 빛나기 때문에 플래시라고 합니다. conflagration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접두어 con은 이제 주로 함께 또는 강조의 뜻인데, 함께 하니까 힘이 커지고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fla 부분은 flame과 같은 어원임을 이제 유추해 보고요. fla, 불라, conflagration. 큰 불나. 그래서 이제 큰 불, 대화재를 의미합니다. The conflagration destroyed the town. 큰 불로 마을이 사라졌다. 자,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요.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